오늘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 24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는 특히 기념 축하 행사 외에 정부의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도 곳곳에서 이어졌는데요. 뉴욕 자유의 여신상에서는 연이어 시위 퍼포먼스를 벌인 사람들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오후 뉴욕 자유의 여신상 모습입니다. 위에까지 올라가 앉은 한 여성이 보입니다. 밑에 있는 관광객들을 향해 무언가를 들어보이며 한동안 내려오지 않던 이 여성. 결국 경찰에 체포됐는데 정부의 밀입국 가족 격리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여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6명의 시위대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해체를 외치며 대형 배너를 내걸었습니다. 이들 역시 모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국은 국가기념물인 자유의 여신상에는 깃발이나 현수막 등을 거는 것이 연방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